이 날이 오긴 오네요. 드디어 그 시즌1의 마지막 20회. 아, 오늘 이 날이 왔습니다. 아, 정말. 자, 오늘 일단 저희가 한번 또 힘차게, 예. 자, 한번 외치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남자! 예! 자, 오늘 그 나는 남자다.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저 함께 잘 해주셔서. 이분들이 없었으면 정말 저희 나는 남자다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방송에 나와주셔서 활약을 하셨던 분들과 그분들에게 도전장을 내민 도전자들의 타이틀 매치를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20회 오늘 마지막. 맞아, 저는. 아, 멋있어, 지금. 예? 뭐 성시경 씨, 뭐, 송지호 씨 계시고. 오, 간디님, 간디님. 예, 조인성 씨. 아유, 저분 되셨네요. 간디님, 안 추우세요, 지금? 예. 갑자기. 그거 돌려요. 갑자기 그걸 왜 돌려요? 이따 얘기할게요. 잡히면 돌려라. 아니, 그래서 갑자기. 아, 옆에 또 조인성 씨가 지금. 예. 남자다. 오늘 그 진행 방식. 요거 좀 구체적으로 좀 저 방식을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네. 예. 일단 특이한 이름. 네. 음치, 아, 닮은 꼴, 예. 그리고 각종 개인기를 선보이신 분들이 각 구역별로 왔으셨습니다. 예. 저희 그 특이한 이름 구역부터 네.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 특이한 이름에는 정말 또 기억이 나는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아, 그렇죠. 예. 특이한 이름표에서 활약한 남자분들하고 여성분들까지 왔으셨는데요. 네네네. 이 자리도 아쉽게 그분이 오지 못하셨습니다. 누가 못 왔습니까? 많은 분들이 보고 싶어 하셨던 성기왕 씨는 아~ 개인적인 사정으로 못 오셨습니다. 일어나서 한번. 기대된다. 아하! 아, 저 진짜. 진짜 저기요, 죄송합니다. 굳이 말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죄송합니다. 마이크. 아니, 사실, 기왕도. 아, 진짜 죄송합니다. 이게 저. 아, 이게 안 웃을 수가 없어요. 괜찮습니다. 혼자 돌리면 다른 물도, 다른 물도 있어요. 저희 형제가 4명이거든요. 네. 아, 이게 형은 이제. 제 T자가 B자. 성기대. 아니 이게 저 사실 그 성기왕 씨 방송이 나간 이후에 한 이틀을 계속 실시간 검색어에 성기왕이 네. 떠 있어가지고 네. 방송을 못 보신 분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또. 네. 아니 성기왕 씨가 근데 오늘 저 개인적으로 뭐 일이 있으셔가지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예, 그만하세요. 개인적인. 아. 어쨌든 저 성기왕 씨가 참석하지 못하셨지만 네. 성기왕 씨의 사실 그 이름에 가려가지고 그 당시에 네. 성기왕 씨 못지않은 이 파문을 맞죠. 일으킬 만한 이름들인데 네. 성기왕 씨에 가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네. 특히 여자 편에서 챔피언 우리 국영수에서 국정원으로 바꿨습니다. 아, 우리 또 여자부 챔피언이셨죠? 어디 계십니까? 아니 그때보다 훨씬 저 미소도 그렇고 특히 저 머리띠와 이 저 어떤 이 깔맞춤 여러 가지 좀 신경을 좀 쓰셨는데요. 네, 이게 좀 되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 그게 뭐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으셨어요. 얼굴이 이렇게 캡처돼가지고 기사라든지 각종 막 사이트에 사진이 나오니까 예. 이게 꾸며야 되겠다라는 예, 각오를 가지고. 아 그래서 오늘. 네 오늘은. 방송을 위해서 옷은 다 구입을 하신 건가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아니, 그런 것 같은데. 치마도 지금 머리띠하고 깔맞췄네. 이게 딱 마네킹이 걸려있는 것 같은데 지금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여자분 챔피언이 되신 네, 분이죠. 맞아요. 성문재님 어디 계십니까? 성문재. 옆에 또 계시네요. 우리 박꽃처럼 새하얀님. 예, 그리고 또 그 옆에 오메돌님. 예. 어떤 분들이 과연 이분들에게 도전을 하실지. 어떤 분들입니까? 네, 첫 번째 도전자는 남매입니다. 예. 남매세요? 남매. 아버지께서 세상도 각박한데 이름만큼은 세상을 너희 마음대로 살아라 해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저희 남매 이름은 땡땡땡. 아, 네. 아, 두 분이십니까? 자 일단 이름부터 좀 공개를 해볼게요. 자 기대가 됩니다. 도전자 계신... 도전자. 자 도전자입니다. 네. 이 두 분은 타이틀입니다. 타이틀. 자 뭘까요? 지대로. 지마음 지대로. 이야. 마음대로. 지마음. 지마음. 지마음 지대로. 지마음 지대로. 마음대로, 마음대로. 아니 한 분도 아니고 또 따로도 아니고 남매가?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살아라 이거. 아니 진짜 이게 합치면은 지 마음대로 살라는 얘기예요? 이야. 예, 은희는 약간 그런 뜻으로 하셨습니다. 아니 이거 이름을 어떻게 이렇게 지으신 건지 좀.
아, 그 저희가 이제 누나나 저나 진짜요? 태어날 때가 약간 좀 사회가 좀 약간 좀 압박받는 그런 사회였거든요. 아, 사회적으로 좀 약간 좀 상황이 심상이 좋지가 않았어요? 아니 좀 놀림 같은 거 좀 친구들이 많이 좀 놀렸겠는데요. 그 좀 학생 때는 좀 많이 놀렸죠. 이제 뭐라고 좀 놀리던가요? 그 한참 개그 콘서트 할 때 신봉선 씨가 나와서 했었잖아요. 아, 짜증 지게. 아, 신봉선 씨가 짜증 지대로다. 하루에 심할 때 몇 번까지 들어봤습니까? 그거 거의 뭐 셀 수도 없을 만큼 들어온 것 같아요. 아, 네. 아 신봉선 제일 좋겠다. 한동안이죠. 전에 남자 쪽에 나폴레온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이분은 여자 도전자인데 예. 성이 모시고요. 어? 이름은 점점점. 뭐? 어디 계십니까? 뭐? 모태솔로 뭐 여기 지금 모태솔 나왔어요. 모자. 모나리자. 와 진짜? 아 모나리자요? 네. 어 머리 색도 비슷해요. 아, 설마 했어. 와. 아니 모나리자 진짜 눈썹이 있는데? 아 네 눈썹 있어요. 아니 이게 진짜 성함이 모나리자님이세요? 와, 네. 아. 형제분들이 다른 형제분들 계세요? 오빠 있어요. 어 뭐요? 오빠는? 오빠는 그냥 제일. 모제일. 모제일. 네. 모제일. 네. 모제일. 아. 네 친구들이 막 오빠 모짜르트냐? 아. 막 이렇게 많이 놀리고. 아 그러니까. 아니 이왕 이렇게 된 거 오빠는 모짜르트였으면 진짜 더 좋았을 걸. 우리 저 모나리자님까지 일단 이 특이한 이름 구역에 와 계신 분들 한번 저희가 지금부터 한번 한꺼번에 이름을 한번 공개를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세요? 형이나 장희빈 형준이 형준이 정상인 정상인 성인식 이태원 이과연 이훈남 아 신기록 신기록 어떤 좀 저 뒤에 어, 뭡니까 김 빅토리아노 아 김 빅토리아노님 가... 정치인님 박격포 박격포 박격포가 지금 박격포 와 박격포 있어 와 박격포님이세요 대박이다 대박 박격포님이에요 아니 박격포 야 아니 뭐 전쟁통이 태어났어요 저... 아버님이 군인이에요? 어 아버지가 그때 당시 박격포 소대장이셨다고 아 진짜 아, 진짜 네. 와 진짜 대박이다 어떻게 좀 이름 지은 대로 이렇게 좀 본인 인생이 좀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어때요? 아 그렇게 가려고 했는데 네 예, 제가 운동을 했어요 아 예예 예. 그래서 축구를 했는데 네. 예 축구 이제 TV 나와서 박격포 한번 쏴보는 게 예, 제 꿈이었는데 어. 아, 지금 뭐 하세요 그러면? 네 지금 애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 네. 군대 다녀오셨어요? 네 네. 어 군대는 보직 뭘로 갔다 오셨어요? 아 다행히 소총 그냥 소총. 아 소총. 네. 아, 박격포가 혹시 좀 별명 같은 거 있었어요? 아 그냥 별명은 그냥 다 포자 끝나는 거 그냥 지포. 지포. 대구포. 아 대구포. 전당포 그냥. 자 일단 저 여기에 이렇게 특이한 이름을 가진 분들과 아, 한번 얘기를 한번 쭉 나눠봤습니다. 어 지금부터 우리 우수 회원 국정원님이 계신데요. 저희 그 MC진이 네. 여기서 한번 도전자 한 분을 한번 저희가 한번 뽑아볼까요? 야 이게 사실 이환아님, 뭐 소리나님, 뭐 이게 뭐 많은 분들이 계신데 강빈님, 나조아님, 지마음지대로님, 아 이게 참 박격포님, 박격포님, 저도 지금 박격포님이 가장 지금 박격포님도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좀 괜찮아요. 아 그래요? 좋습니다. 저희들 그러면. 박격포님을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챔피언 국정원님과 박격포님 자 두 분 중에 한 분 이 자리에서 뽑을 최우수 회원은 과연 어떤 분일지 두 명 이름이 묘하게 비슷해요. 그렇습니다. 국정원 박격포 자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눌러주세요. 자 1번 국정원 2번 박격포 자 보겠습니다. 자 최우수 회원은요 자 결과 Ready. 보세요. 아, 궁금하다. 오 박격포가 최우수 뒤집었어. 아, 자 우리 골문골프 아 만만치 않습니다. 자 이게 뭐죠? 앞에 지금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한선 씨 예 그렇죠. 김한선 씨 계시고 송지호 씨 계시고 안철수 씨 그다음에 우리 또 산희 씨까지 예 특히 우리 저 오늘 간디님, 예? 뭐 지금, 야,
날이 많이 추워졌는데. 예, 날이 추운데도 불구하고 또 저 복장을 또 하고 오셨는데. 아, 남겨, 남겨. 아, 예. 세팅, 세팅. 안 돼요. 성주씨부터. 간디님 처음 보세요? 옆에서 보니까 못 봤잖아요. 아, 근데 나는 여자답게 나왔으니까. 몰라, 몰라. 못 보셨죠, 간디님을. 아, 네. 와, 터졌어, 어떻게. 송지호 터졌어. 아, 또 옆에 안철수 씨가 또 같이 웃고 계셔서. 아니, 간디님, 어떠셨어요? 예, 네, 저는 일단 인터넷에 기사가 좀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예. 우리 저 가족들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부모님이 원래 오늘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왜? 왜 나가지 말라고 했어요? 제가 이거 쓰레기 봉투에서 꺼내놨어요. 아, 근데 어떻게 이렇게 또 나오시게 된 거예요? 이번이 왠지 마지막 기회일 것 같아서. 아, 아니 우리 저 옆에 성시경 씨도 계신데 그 당시에 사실은 조금 성시경 씨 닮은 분들이 많았는데 어지금 여기서 또 웅성웅성하잖아요. 오늘도 노래 한번 좀 립싱크 한번 가능한가요? 아, 예, 가능합니다. 아, 어떤 거 한번? 거리에서. 거리에서, 거리에서 한번. 오우, 저 그 정도 디테일하다. 노래가 나오니까. 아, 딱 달라진다, 진짜. 연습했네, 연습했어. 연습했네. 네가 없는 거리에는. 와. 어제 립싱 끝에네. 연습했어. 성시경이다. 이거야. 거리가 익숙했던 우리 발걸음이 날아냈던 성시경, 성시경. 와, 여기 성시경. 여기 성시경이야. 자, 이제 두 번째 또 한번, 예. 어떤 분입니까? 네, 이번에는 손연지 씨. 아, 우리. 아, 궁금하다. 아, 궁금해. 좋아. 특히 저. 방송 나간 이후에는 주변에서 좀 뭐라고 얘기를 들으셨어요? 주변에서 닮았다고 하기보다도 웃기다. 뭐 예. 아, 웃기다. 아줌마들 때리면서 잘 봤다고 해가지고요. 아, 진짜요? 네, 아줌마 친구들이 되게 많이 생겼어요. 유치원 선생님 아니었어요? 네. 유치원에서는 뭐래요? 애기들이 우리 선생님 TV 나왔다고 막 자랑하고 이러는데 굉장히 좀 자랑스러웠어요. 아니 오늘 항상 이게 저 얘기하셨지만 이 치아 8개가 보여야 되기 때문에 혹시 좀 그 너무 자주 해가지고 후유증 같은 거 없어요? 얼마 전 입술이 찢어져가지고 연습해서 건주한테 갑자기 웃어가지고 이빨이. 아니 그 당시에 지금 일단 보여주신 거는 저건데 네. 박수 치면서 웃는 손흥재 선수의 모습 업그레이드 된 걸 좀 준비를 하셨다고요. 그 연기 시작할 때요. 네. 예. 그 인사할 때 네. 인사할 때 이빨 개수를 세보니까 10개예요. 10개나요? 10개라서 아, 8개 했을 때도 입술이 찢어졌는데 네.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 피날 수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요. 네. 뻗고 뻗고 비슷해, 진짜. 와. 맞아, 맞아. 아이고, 참. 아. 아직 마스크 공개를 안 하신 분들이 좀 뒤에 계시거든요. 자, 지금부터 이분들의 마스크를 한번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자, 어떤 분들이신가요? 새로운 분들. 에일리? 에일리. 아, 데프콘. 데프콘 어디 계세요? 데프콘. 옆에 이상화 선수. 이상화 선수. 굉장히 기다려왔습니다. 예, 예. 네, 제가 아시는 분들이 많이 저를 데프콘이 닮았다 그러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의정부 데프콘이 됐고요. 아, 그래요? 그림을 들고 나왔거든요. 뭡니까? 그 사진을 어린아이죠. 윤후. 아, 윤후. 예. 후 닮았다는 얘기도 또 많이 들었습니다. 좀 닮았네. 예, 예. 윤후하고 좀 닮았네요. 예, 그렇죠. 확진 닮았는데 예. 이분들에게 도전할 만큼의 지금 도전자는 예. 지금 여기서는 원조분들이 세가지고 원조분들이 세서 일단 우리 저 달문고 구역에 쫓긴다, 쫓긴다. 쫓긴다, 또 불려. 못 이겨. 이건 뭐 이길 수가 없어요. 왜? 닮은골 구역은 기존에 그 네. 하셨던 회원님들이 네. 그냥 네. 유지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박수 한번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아, 너무 쎄, 너무 쎄. 무한
노안과 동안편입니다. 노안과 동안편. 네. 늙음의 미양님. 저기 계시죠? 아, 예. 대박. 아, 늙음의 미양님. 늙음의 미양님. 제가 40대 붙여드릴게요. 아, 왜 40대? 저희 동네 세탁소 사장님.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문제 생길 거라고. 지금은 그나마 많이 젊어지셨어요. 네. 예. 뭐 좋은 거 먹었나? 봤어요. 그 제가 나왔던 거 다시 봤는데 어. 저는 그때 갈 때 그냥 모르고 갔는데 와서 보니까 아, 저건 내가 봐도 진짜 늙었다. 아 그런 생각 드셨어요? 네. 제가 직접 봐도 나인데도 TV에서 집에서 보는데도 내가 저렇게 늙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 아, 정도로. 어쨌든 지금은 좀 그때 보고 그 옆에 또 지금 옆에 보시면 우리 저 40대 애아빠님 공감내기 다섯 분 이분들의 나이 하나 둘 동시에 네. 하나 둘 셋 와 와 어리네 주님께서 저한테 네 죄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을 때 저 시간이 다 됐습니다. 지금 뭐 지금 쭉 나오셨지만 사실 뒤에 머리 팔로 팔로님이 계시잖아요. 아, 네. 가밍아웃이라고요. 그 뭐예요? 가발 플러스 커밍아웃이라고 해서 아. 자신이 가발을 썼다라고 이제 주변 드러내시는 거예요. 네, 드러내는 거. 그 굳이 드러낼 필요가 있나요? 이게 가발이에요. 지금. 가발이라고요? 오, 네? 와.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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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몰랐어. 몰랐어. 와, 아니 뭐 일부러 민 거 아니야? 아니요, 아닙니다. 일부러. 아니, 너 숨겨봐요. 어, 네 처음 뵙겠습니다. 오, 좋아. 네, 반갑습니다. 아, 대학생 모임. 아니 그래서 팔로팔로님이 네. 이분들에게도 과연 이 저 팔로팔로님의 그 마법이 통할지에 대해서. 야, 네 좀. 어렵긴 하겠지만 네. 오늘 시도를 좀 해보려고 아, 좋습니다. 좀 앞으로 한번 좀 모셔볼까요? 네. 네. 혹시나 오늘 저 남자는 머리 팔로 팔로님이 이런 것도 전문가시니까 한번 좀 예 괜찮으실까요? 네, 네 좋습니다. 어, 일단 어떤 분부터 한번 네 우선 늙음의 미양 네 늙음의 미양님 미양님 네. 한번 준배운 스타일 중에서 최대한 좀 나이를 찾아줄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 또 대학생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대학생이시죠 지금? 네 자 어, 이게 좀 뭐가 맞아요 이게 오 봐봐 앞에를 어 아, 잠깐만 잠깐만 어떻게 귀여워 와 와 머리가 중요해 그죠 이야 어 울지마 아 이러다가 눈물 흘리겠어 지금 울지마 울지마 어 본인은 어때요 머리를 좀 길러야겠어요 어머 이제 머리가 한번 다시 한번 좀 볼게요 보실 수 있을 아니 이게 어떻게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 좀만 안 돼 우리 40대 애아빠님 한번 좀 잠깐 모셔볼게요 아, 이걸로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옆머리를 좀 많이 짧게 자르셔서 예, 예, 예. 애매하죠 어, 연결이 좀 어중간하긴 하겠지만 네. 어 진짜 이게 많이 달라져요? 야 투블럭이에요 지금 약간 투블럭 어, 이게 투블럭이네요? 다르네 다르네 옷걸이 동영상 누가 봐도 세런이님 네. 오늘은 옆에는 동 아 네. 동생분이세요? 아 찍으신 분 찍으신 분 아 그 찍어서 감독님. 발가락으로 언니 이렇게 저 찔렀던 야. 그분이세요? 오. 아 진짜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예 아유 아니 우리 어머님이라든가 혹시 부모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안 하시던가요? 아빠가 이제 한 일주일 정도 금주령을 내리셨어요. 아, 네. 네. 이거 시집 다 갔다 막 네. 이런 말도 하셨고 예. 엄마 의외로 재밌게 보셨다고. 아 정말. 네. 이 두 분의 어떤 그 동영상을 뛰어넘는 동영상을 좀 쭉 부탁을 드렸는데 없었어요. 없어요. 네. 예. 그래서 저희가 좀 새로운 영상을 아, 두 분의 두 분이 또 제공을 해주셨어요. 동생이, 어, 동생이 또 찍으신 거예요, 동생이. 또. 자, 감독님 보시죠? 같아. 아, 또 누워있네. 아, 이거 왜 그런 건데? 뭐? 언니가 그런다고? 언니? 누가?
됐어. 아저 저기나. 택시 요금 얘기하는 거지 요금. 예. 아. 감량남에 출연하셨다 우리 꿈돼지님 어디 계십니까? 아, 저 계시네. 아, 마지막으로 좀 준비했는데 벌써 이렇게. 아, 좋습니다. 네. 이게 또 맨발로 치셔야 되거든요. 가지런히 낳는 거 보세요.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타이즈인데, 타이즈. 아, 타이즈입니다. 타이즈. 여자분이 이렇게 말할 줄 몰랐어요. 예, 원래 나는 남자다만 하시죠. 어, 그죠? 이러니까 무슨 반바지. 이게 올림픽 종목 같아요. 업그레이드 된 거는 뭡니까? 업그레이드 된 거는. 예. 먼저 양발로 한번 차보겠습니다. 양발이요? 양발이요? 번갈아 가면서. 예. 아, 진짜? 번갈아 가면서. 업그레이드. 앞에를 좀 보고. 우와! 양발! 둘, 넷, 자수 있죠? 오질로! 앞에를 좀 보고. 앞에를 좀 보고. 맞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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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맞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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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발로! 자, 아, 좋습니다. 아, 이마 괜찮으세요? 이마 괜찮으세요? 아, 이 구역은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네. 제가 예. 제일 좋아하는 구역. 마지막, 어떻게 보면은 이 시즌1의 마지막을 장식하기에 이분들만한 분이 없습니다. 네, 충분히. 네. 음치구역에 우리 여러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당시에 못 부르신 분들이 정말 많지만 음치이신 분들이 1초 아이유님이 정말 1초 만에 다 정리를 했어요. 그죠. 아, 네. 방송 보고 좀 주변에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노래를 그렇게 못하냐고 예. 하면서 막 뭐라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 이후로 좀 노래 연습 좀 하셨어요? 아니 주변에서 불러보란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예. 노래를 부르냐고 자동으로 이제 연습이 됐어요. 아, 그래요? 네. 오, 잘 많이 부른 거 아니야? 아. 네, 좀 는 것 같아요. 어, 늘었어요? 아, 그럼 우리 또 굉장히 때문에. 실망할지도 모르는데 이거. 아, 좀 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일단 저 여기 아, 듣고 싶다. 오늘 이분들에게 도전장을 내민 분들이 계시죠? 아. 네. 네. 첫 번째 도전자가 계십니다. 좋습니다. 아니 왜 닉네임이 소리가 진짜 소리가 안 나오시는? 제가 발라드만 부르는데 네. 부를 때마다 소리가 잘 안 나와서 계속. 아, 진짜요? 그럼 한번 좀 바로 노래를 한번 들어볼 수 네. 있을까요? 애인이 있어요. 그래도 곡들은 다 진짜 멋진 노래를. 이 노래가 그 노래야 님하고 아, 노래가 좀 같네요. 이 노래가 그 노래야 님 어디 계십니까? 네. 아, 두 분이 똑같은 노래를 신청하셨거든요. 먼저 1절을 그러면 소리가 안 나와 님이 좀 하시고요. 2절을 이 노래가 그 노래야 님이 좀 해주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낮게 잡으신 거 아니에요? 너무 낮게 잡으신 거 아닌가요? 사랑하고 있죠.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좋아요. 지금 좋아요. 지금 좋아요. 나는 그 사람 갖고 싶지 않아요. 욕심내지 않아요. 그냥 사랑하고 싶어요. 그때 모르죠. 내게도 멋진 해인이 있다는 걸. 너무 소중해. 꼭 숨겨두었죠. 그 사람 나만 볼 수 있어요. 내 눈에만 보여요. 내 입술에 영원히 담아둘 거야. 가끔씩 얼마나 잘 부르시는지 알겠죠? 알지 아셨어요? 예, 음치 아니세요. 그 정도면 음치 아닙니다. 강력한 그 노래. 좀 강력한 도전자가 나타났습니다. 역대 최고의 또 음치 실력을 좀 보내주셨는데 오늘은 어떤? 오늘 좀 닮게 하려고 일부러 점도 찍었거든요. 블라우스도. 아, 우리 아이유 씨하고. 네, 블라우스도 친척 언니한테 협찬 받았어요. 아, 이거 친척 언니 거예요? 네. 아, 그래요? 우리 저 오늘 노래도 아이유 양의? 네, 너랑 나. 너랑 나. 네, 너랑 나 부르겠습니다. 아, 음악 주세요. 예. 아, 춤도 준비했어요. 네, 그래요? 챔피언 나와요. 시계 보며 속삭이는 비밀들. 간절한 내 맘 속이야.
있어도 좋아. 애를 추척하면 할수록 좋아. 내 이름 불러줘. 너랑 나랑은 지금. 너랑 나랑은 지금. 시계를 더 못 재고 싶지만 네가 있던 미래에서 내 이름을 불러줘. 손태새로 비치는 네 모습 참 좋다. 야. 남았어요, 남았어요. 손끝으로 돌리며 시계 바늘아 달려봐. 조금만 더 빨리 달아봐. 눈을 꼭 감고 마법을 푼다. 너랑 나랑은 조금 남았지. 며칠인지 모르겠지만 역시 챔피언이야. 와, 최고.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아 정말 역시 우리 나는 남자로 따라하는 최고의 음치 챔피언이에요. 아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 새로운 음치 아이유님하고 어떤 분이 가장 좀 그래도 예 새로운 음치로서 그 노래가 그 노래야. 네 맞아 이 노래가 그 노래. 이 딱 노래가 그 노래예요. 사실 유일합니다. 네, 아이유님하고라도 투표를 해볼 만한 분은 지금 딱 한 분이에요. 자 우리 두 분 지금부터 한번 투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챔피언이냐 아니면 새로운 챔피언의 등극이냐. 자 결과 보세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챔피언. 역시 좋아하시네요. 역시. 예. 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고요. 오늘 최우수 회원님께서 마지막 듀엣곡을 같이 부를 한 분을 좀 네. 선택을 해주세요. 아, 아까 저랑 이 노래야 그 노래야. 누구야? 예. 제가 이 노래. 아, 이 노래가 그 노래야님. 네. 자, 두 분 앞으로 한번 기대된다. 좀 보셔볼게요. 예. 기대돼. 갑니다! 그렇게 다니지 좀 마. 술은 멀리 좀 해봐. 10살짜리 애처럼 말을 안 듣니. 웃음만 나와. 누가 나 누굴 보고 아이라 하는지. 정말 웃음만 나와. 자, 제가 이렇게 해서 이 모든 오늘 순서가 좀 끝을 냈습니다. 이모니 씨, 이제 네. 저 시즌 오늘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이 마지막인데요. 네. 예, 이모니 씨 좀 어떠셨는지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하시죠. 저는 뭐 권혜주 씨도 계시고 장동민, 허경환 씨도 계시고 네. 유재석 씨, 김재동 씨까지 예. 제가 같이 설 수 없는 그런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부족했지만 그리고 끝까지 봐주신 또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부족해도 죄송하고요. 고맙습니다. 아, 우리 이모니 씨, 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뭐 또 권혜주 씨도 한 마디 좀 하셔야죠. 방송국 심의가 좀 완화됐으면 좋겠고요. 저 때문에 본의 아니게 욕먹으신 분들 네. 아 죄송하고 저는 오늘부터 뵙습니다. 아 진짜 그 20회 거치면서 저 또한도 역시 그냥 여기 촬영으로 오는 것 자체가 너무 즐거웠어요. 그냥 또 다시 한번 이렇게 또 모이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 방송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을 만난 느낌이 들어서 맞아요, 맞아요. 너무 뿌듯합니다. 네. 아 지금 저 진짜 모든 분들이 좋은 얘기를 좀 해주셨지만 정말 매번 이 또 신청을 하셔가지고 오셔서 저희들에게 인생 이야기 또 즐거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들려주신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방송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많은 분께 감사드리겠고요. 오늘 나는 남자다 크게 외치면서 저희들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남자다. 고맙습니다. 남자다.